통일신라의 문화를 배우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불교의 확산과 발전. 삼국통일 이후 불교는 귀족 중심사회에서 벗어나 평민사회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불교 사상을 발전시킨 대표적 승려로 의상이 있습니다. 의상이라는 승려는 화엄 사상을 강조했고요. 무슨 주장을 했냐?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등의 사찰을 건립했고요. 제자 양성과 불교 확산에 노력을 했다. 원효라는 승려는 불교 사상을 종합합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불교의 사상을 접하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불교를 대중화시켰는데요. 나무아비타불 극락정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아비타불만 외치면 좋은 곳을 간다인데요. 극락정토는 기독교로 했을 때 뭐 천국이라든지 불교로 했을 때는 극락정토라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이, 승려분들께서 나무아비타불 이렇게 어려운 불교 사상을 배우기보다 그냥 나무아비타불만 외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나무아비타불 극락정토론입니다. 나무아비타불 이렇게요. 그 다음 모든 것은 오직 한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처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원칙과 해초 승려가 있습니다. 원칙이란 승려는 당으로 넘어가서 현장법사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 해초라는 승려는 서역에 방문해서 서역을 갔다 온 전기, 왕호 천추 국전을 편찬해서 사람들에게 서역이 어떤 곳인지 전파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에 대해서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신선함 마해 보살 반가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해라는 뜻은 뭔지 배웠다. 절벽에다가 불상을 새긴 것. 조각한 것을 마해라고 했죠. 신선함이라는 돌에 마해, 조각했다. 무엇을? 보살이라는 신을 단가, 한 다리만 무릎 위에 올린 보각상이라고 해서 신선함 마해보살 반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칠부람 마해불상군인데요. 칠부람은 이 바위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 마해는 돌 또는 절벽에다가 조각했다 그래서 마해라고 했고요. 불상, 말 그대로 불교의 조각상이라는 거고, 군은 모일 군자, 모여있다 군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진 봐봐. 불상이 몇 개야? 왼쪽부터 하나, 가운데 둘, 그 다음 오른쪽 셋, 그 다음 오른쪽에도 넷, 오른쪽 맨 끝에도 다섯, 이렇게 불상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칠부람 돌에 새겨진 불상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상이 있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탑의 특징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중기단을 씁니다. 통일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탑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중기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중은 그렇다 치고 기단이라는 것은 탑을 지을 때 받침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중이래. 그 말은 즉슨 기단이 두 겹이 되어 있다. 두 개가 쌓여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중기단입니다. 보면 첫 번째 기단, 맨 밑에 아랫돌, 아래 받침돌, 그리고 하나 더 쌓아서 두 번째 받침돌. 그래서 이중기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 몇 층이죠? 날개 하나당 1층, 2층, 3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층이다. 그리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3층 석탑,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다 라는 게 통일신라 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탑 대표적인 거 한번 봅시다. 감은사라는 곳에 있는 3층 석탑이래요. 통일신라의 탑 특징은 이중기단이라고 했죠? 보면 기단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야 이중이라고 그랬죠? 두 번. 여기까지가 기단입니다. 1단, 2단, 이중기단, 거기에 3층이라고 그랬죠? 날개 하나, 날개 둘, 날개 셋. 이래서 감은사지 3층 석탑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이중기단이라고 그랬죠? 자, 보면 1, 2. 그래서 이중기단에 몇 층? 날개 하나, 날개 둘, 날개 3. 이래서 진전사에 있는 3층 석탑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요, 다른 탑들과 다르게 엄청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진 잘 봐봐. 탑 벽에 불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진전사지 3층 석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상이 새겨져 있는 탑이다 라는 거 이어서 봅시다. 용장사국 3층 석탑입니다. 용장사라는 곳에 있는 3층 석탑이다. 이 밑에 받침돌 하나, 그 다음 위에 기단, 그래서 이중기단, 날개 하나, 날개 둘, 날개 셋, 3층, 그래서 3층 석탑이다 라는 것, 또 통일신라 탑의 특징과 맞죠. 그 다음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 석가탑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주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다, 석가탑이다. 이것도 봅시다. 첫 번째 기단, 그 다음 두 번째 기단이라고 해서 이중기단, 그 다음 날개 하나, 날개 둘, 날개 셋, 그래서 3층 석탑이다. 딱 통일신라 특징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보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국사에 있는 두 개의 탑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석가탑, 하나는 다보탑인데 이거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양식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탑이고요. 나중에 경주 불국사에 갈 수 있게 된다면 다보탑은 꼭 보고 오세요. 엄청 화려하죠? 탑의 양식에 대한 틀을 완전히 깬 화려한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다. 자, 다음으로 불교 관련된 건축물을 볼 건데요. 어떤 게 있냐? 바로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불국사라는 겁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불국사 안에 탑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우리 방금 봤던 겁니다. 그 석가탑이라는 거, 다보탑, 이 두 가지가 바로 불국사 안에 있었다. 불국사 절 또한 굉장히 화려하고 신라만의 양식을 가진 그런 절이기 때문에 경주에 간다면 불국사 한번 꼭 가보는 게 좋습니다. 불국사 근처에 석굴암이 있는데 이 석굴암 또한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하고 세밀한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하면 불국사 석굴암이니 한번 관심 있으면 여행가서 꼭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신라의 불교 금속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동종이라는 건데요. 이 오대산 상원사가 좀 생소하다 그러면 더 쉽게 같은 산에 있지만 좀 아래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절이 바로 월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월정사를 지나서 산꼭대기를 향해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상원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상원사에 있는 동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 거대하죠. 이것을 만들 만큼 금속 기술이 좋았다. 또한 성덕대왕 때 만든 신종이라는 건데 이것 또한 크기가 거대하고요. 이 거대한 걸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 다음 금동사리장치라고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면 사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을 담아놓는 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조각도 완전 정교하게 해놨죠. 그만큼 금속 기술이 발달됐다. 또 다른 사리 장치를 보면 금빛 나는 것들이 주렁주렁 세밀하게 아주 모양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 아, 금속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교 발전인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도 유교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국가 통치와 왕권 강화에 이용하였다. 또한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했는데 국학이다.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는데 이후 경덕왕 때 태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다음으로 독서 삼품과를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38대 원성왕 때 실시했고 이 독서 삼품과 뭐냐? 바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리가 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 유학자를 살펴보면 설총 이두를 정리했고요. 한자 뜻을 통해서 만든 새로운 글자 이두를 정리했고 강수라는 사람은 외교문서의 장인입니다. 한자로 외교문서를 작성할 줄 아는 그 장인이고 최치원은 당의 외국인 전형 시험이라고 빈공과라고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 높은 점수로. 다음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화랑서기를 편찬해서 화랑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책을 한자로 작성했다, 편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표 유학자였습니다.